이 차량은 2009년 라세티 프리미어 수동 차량입니다. 수동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범퍼부터 한번 볼게요. 범퍼의 하단에 키스가 좀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범퍼가 굉장히 좋네요, 컨디션이. 그런데 좀 잔잔하게 기스가 좀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본네트에 좀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도색이 벗겨지면서 부직이 나긴 했지만 아직까진 괜찮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본네트도 뭐 광이 잘 살아있고요. 유리도 어디 파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측면도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라세티 프리미어, 제가 예전에 굉장히 멋있게 본 차 중에 하나예요. 외관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게 뭐 전투적으로 생기고 지금 탱크 같이 생겨가지고 예전서부터 좀 좋아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모서리 보면 부식이 난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런데 흰색이니까 상처가 남이 있어서 상처가 난 후에 도색이 벗겨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부식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부식이 흘러서 눈물이 좀 묻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 아주 좋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또 비밀이 있네요. 아, 부식 보이시나요? 부식이 이제 이게 비스켓화 됐다 그러거든요. 비스켓처럼 파이처럼 이게 누르면 우두두둑 다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쇠가 너덜거리죠? 이거는 스텝이 좋지가 않네요. 스텝이 싸그리 썩어 들어갔네요. 저 보시면 안쪽에 언더코팅을 저렇게 심하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이드 스텝 쪽은 부식이 나가지고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와, 2009년도 어떻게 이렇게 부식이 날 수가 있지? 싸그리 썩었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아, 이런 거는 이제 속상한 경우죠. 보이진 않지만 내부의 장기들이 썩어서 이미 암쪽 암들이 이미 온몸에 퍼진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범퍼는 뭐 이 정도 스크래치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범퍼는 괜찮고 뭐 트렁크도 괜찮고요. 특별히 뭐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 봐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반대쪽과는 좀 틀리게 여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식들이 많이 확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 이런 곳 이미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뭐 이런 아까도 홈이 현자 쪽 사이드 스텝 쪽에 부식이 있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영상을 보이고 있네요. 하체 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네요. 차가 타이어는 일단 민무늬 타이어, 민무늬 타이어다. 타이어가 거의 뭐 제로예요. 제로에 가깝다. 뭐 20% 뭐 15% 이런 표현 쓰기가 좀 애매한 타이어네요. 그냥 뭐 한 0.3% 뭐 남았다.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도 이쪽은 한 20% 남아 있고요. 여기도 스텝이, 이쪽도 스텝이 절망적이네요. 승용차가 사실 2009년이 이렇게 부식 나기가 힘든데 왜 이렇게 부식이 났지?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게 다 이게 요철 지나다니면 이게 우두두둑 하고 다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몰라도 이 차량은 한없이 이 부식 가루를 도로에 떨구고 다니는 차예요. 이런 차들이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차량이 부식 가루들을 끊임없이 도로에 떨구고 다닌다. 이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에 들어서 사고요만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본에트를 열어서 사고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 굉장히 무겁고요. 한번 거쳐볼게요. 이래서 사진이 중요한 거예요. 사진을 정확히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보내주셔야 나중에 가격적인 면에서 서로 차질이 없는 겁니다. 휠하우스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도 휠하우스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자, 보네트 한번 볼게요. 아, 보네트는 그 어딜 봐도 스티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호라. 그 얘기는 보네트를 일단 의심해 봐야겠죠. 자, 볼트 자국을 한번 볼게요. 아하, 오호라. 볼트가 사정없이 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본네트가 갈렸구나. 사정없이 볼트가 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차는 갈렸구나. 뭐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전판은 원래 후레쉬를 이용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이 라스트 프리미어가 또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이 전판 이 앞에 범퍼 앞에 이렇게 이따만한 쇠가 들어 있습니다. 현대 기아랑은 틀리게 무슨 이상한 쇠덩이가 여기 이렇게 범퍼 안에 이쪽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이건 제가 볼 땐 그렇다고요. 이게 뭐 설사 뭐 안전에 직결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량을 많이 봐왔지만 라스트 프리미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 안에 쇠가 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전면 충돌에 굉장히 강할 것이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충격에 뭐 우리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저 부딪혔을 때 돌대가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돌대가리. 어떤 애는 머리가 좀 물론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는 머리가 좀 단단한 애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건 이제 돌머리 수준인 거죠.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데 트렁크를 어디서 열었더라 내가. 이 라세트 프리미어를 산 게 제가 2011년도인가? 그때를 마지막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때가 아마 2011년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트렁크가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본네트 뭐. 아, 이것도 제보 받아야 되는 건가? 자, 라세티 트렁크가 어떻게 오는 거죠, 이게? 아, 여기 있다. 아닌데. 아, 점점 창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좀 열어야겠는데, 트렁크를? 아, 이게, 저희 또 친척이, 매제가 라세티 프리미어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트렁크를 못 여네. 아, 창피해. 자, 일단 트렁크 제끼고, 뒤쪽 부숴볼게요. 아, 이 가죽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저는 현대기아 가죽 시트보다 이 대우 이 라세티 가죽 시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디퓨즈 있고요. 그냥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고 인위적이지가 않고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일단 트렁크 그럼 이걸로 열면 되죠. 열쇠로. 아, 열쇠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열쇠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미세먼지가 강한 날이기 때문에 가래도 점점 끓기 시작하고요. 뭐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종 매뉴얼들이 들어있겠죠. GM 대우에서 줬던 각종 매뉴얼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서. 자, 수동 차량이고요. 매뉴얼 트랜스미션. 각종 게이지들이 있고요. 시동은 굉장히 무덥게 잘 걸립니다. 굉장히 잘 걸리고요. 기어봉도 역시 어떤 육중함을 주네요. 기어봉이 또 육중함을 남자의 상징처럼 육중함을 좀 전달해 주는 느낌이 나고요. 액정도 이제 파란색이다 보니까 시안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파란 액정 좋아해요. 키로수는 21만 키로, 21만 키로의 수동 차량. 그렇다면 수출보다 더 좋은 금액이 나올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데 뭐 깨끗하고요. 이렇게 좀 아담하네요. 굉장히 암레스트가 굉장히 아담하고 귀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트렁크를 도대체 내가 예전에 어떻게 열었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쯤에서 어디 미스터리가 풀려야 되는데. 아, 창피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사봤어야지 알지. 진짜 오래전에 됐어요. 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2010년인가 11년도에 그때가 이제 마지막 라세티였어요. 그러나서 6년 7년 지났는데 이게 기억이 나나? 잘 안 나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이고요. 여기 9K라고 또 적혀 있죠. 9K 13 블라블라블라. 이거 9K 9가 2009년. 아하, 그렇다면 이 차는 2009년의 9년이구나. 그런 걸 저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차량 전체적으로는 뭐 상태가 A급이다 할 수는 없는 차량이에요.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이미 보셨듯이 하부 부식 때문에 좀 차가 안 좋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괜찮네요. 자, 이 차량은 2009년 라세티 프리미어 수동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였고요.